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시윤이 형네 집에 있어요. 시윤이 형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남자는 처음이라는 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좀 없으세요, 다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본적인 이제 전자서명이 뭔지랑,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은 어떤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여러 ICO 지갑들이 털렸잖아요. 그쵸? 그게 왜 털렸는지, 그러니까 이유와 이제 원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드 설명도 조금 들어가긴 할 건데요. 일단 앞부분은 그래도 좀 쉬운 코드도 읽을 내용으로, 거야? 코드도 어느 정도 조금. 아, 오케이. 네, 오늘 사실 이 시간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개발자들을 위한 시간이고 좀더 기술적인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심신이 약하신 노약자나 임산부나 계시면 네 이거 보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이 정도까지는 지금. 네, 그거 이거 보고 네뭐 보시고 좀더 배우고 싶다면 이거 보시고 네 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생각을 해주시면 건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본, 오늘 전자서명을 설명을 할게. 오케이? 첫 번째로 이제 전자서명이란 거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비트코인 정말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보시면, 전자서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명을 하면은 그 문서에 내가 서명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전자서명은 디지털 데이터의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데 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 ECDS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CDSA라는 게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lliptic Curve를 사용한 이제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오늘 이제 ECDSA를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ECDSA는 다음번에 이제는 좀더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따로 다루도록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ECDSA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OP 보면 OP 체크시그라든지 OP 체크시그 베리파이, 예전에 저번 시간에 OP 옵코드에 대해서 했었죠. 옵코드에 있는데 이러한 옵코드들의 스크립트 함수에 사용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래에 있는 옵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봤을 때 언락킹 스크립트, 기억나? 언락킹 스크립트에서 이 전자 서명이 퍼블릭키에 매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옵코드였죠. 그래서 이 옵코드로 이제 전자 서명을 확인하는 거죠. 이름이 엄청 쉬워. 체크 시그라고 해서 그냥 체크 시그니처, 시그니처 베리파이, 뭐 멀티 시그 베리파이 이런 스크립트 함수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전자서명의 기능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키를 사용해서 특정 메시지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래를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라고 자기 개인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특정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거래 데이터를 얘기하죠. 거래 데이터 이걸 사인함으로써 내가 이 거래 데이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서명을 얻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받는 사람들은 뭘할수 있냐면, 받는 사람들은 내 공개 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 키를 통해서 아이 특정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개인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했구나라고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전자 서명의 생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signature라는 거는 뭐 fsig, fsc, m, 뭐 da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da 같은 경우는 이제 서명에 사용되는 개인 키, 내 개인 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m 값은 여기서 보면 메시지예요. 메시지라는 거는 거래 데이터, 거래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고,
hash라는 거는 이쪽은 해시 함수.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거래 데이터 엄청 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해시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는 거래 데이터를 모든 거래를 다 해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래 데이터 중 일부분만 해싱을 해요. 해싱을 하기 때문에 해싱한 거 이외에는 거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 어떤 부분까지 해싱을 할 거냐. 왜냐면 해싱을 해놓은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가 없는데 해싱을 안 해놓은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표를 썼는데 내 이름을 서명을 해. 근데 받는 사람을 이름을 비워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든 그거에다 자기가 받는 사람 이름만 적어놓으면 되잖아. 주소만. 그렇게 될 때는 비트코인 거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 그냥 공짜로 뿌리는 거야. 내가 입력값에만 서명을 하고 출력값에 서명을 안 하잖아. 출력값에 해싱을 안 하잖아. 그럼 출력값을 누구나 다 이메일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자기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블랭크 체크 같은. 블랭크 체크가 아니라 누구나 이 인풋 값을 가져갈 수 있는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공수표? 거가 있지. 그쵸. 공수표? 주인이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누구나 그걸 처음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 적어도 채굴을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 특히 이제는 특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 어떤 부분까지 해싱을 할 건가, 이게 앞으로 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G 같은 경우는 이 함수 관련 이 전체를 해시 값이랑 메시지 해시 값이랑 private key를 사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fsig라는 서명 함수, 아까 말했던 ECDSA를 적용하면은 이제 signature라는 전자 서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서명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어떤 거래, 특히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데이터를 해싱한 거에다가 개인 키를 사용해서 ECDS를 사용해서 이제 signature 값을 만드는 거다. 여기 이거 뭐 몰라서 그런 건데 DA하고 M 가로에 들어간 M 사이에 콤마는 뭘 의미하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fsignature라는 함수 있잖아. 이 ECDSA의 함수잖아. 그 함수에 인풋 값이 두 개인 거죠. 아, 오케이. 인풋 값이 인자 값이 두 개고 그다음에 아웃풋 값이 이건 거지. 아, 오케이. 이렇게 되죠. fsh라는 거는 메시지를 받아서 단순하게 해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보고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r,s라는 형식이고 이거는 뭐 굳이 지금은 아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전자 서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private key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public key가 여기서 들어가는 아, 그쵸. 생성 과정에서 개인 키만 들어가지. 여기서 개인 키랑 메시지를 사용. 그러니까 개인 키랑 공개 키 이렇게. 저기 RS 그거는 RS는 지금은 알 필요 없죠. 알겠어. 나도 정확히 잘 몰라. 알겠어. 왜냐하면 이걸 공부하려면 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serialization 바이트 비트 단위로 0일 단위로 쭉쭉 바꿔야 되잖아. 그걸 이제 seri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전자 서명 같은 경우는 뭐 국제 표준 인코딩 체계라고 하네요. 정확한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기도 하고 DER Distinguished Encoding Rules라는 걸 사용해서 DER을 사용해서 전자 서명 아까 있던 데이터들 있잖아. 이거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serialize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앞에 보는 게 이 값이 전자 서명 값이에요. 실제로. 실제 전자서명 값이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록에 기록이 되는 게 이 값인 거죠.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전자서명 값이 앞에 30이라는 거는 이제는 16진법으로 돼 있어요. 16진법으로 돼 있다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덜 인코딩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시퀀스의 길이 이 전체 시퀀스의 길이가 45인데 16진법이니까 45를 16으로 하면 16 곱하기 4 더하기 5가 69바이트거든요. 전체 길이가 69바이트다. 0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정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정수의 길이가 보면은 21이라는 거는 16진법으로 하면 33바이트죠. 33바이트짜리 길이에 꽤 있다. 그러면은 이걸 serial 딱 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33바이트짜리 줄
자르면 되겠죠. 잘라가지고 33개 길이가 33바이트 길이에 이게 R값이 되는 거죠. 아까 전자서명값에서 처음에 R값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0이 똑같이 0이 아까 나왔듯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정수의 길이 33바이트. 그러니까 그 정수 길이는 항상 33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 정수의 길이가 막 전자서명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아마 거의 일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프로토콜에 쓰이는 것들은 고정을 시켜놓고 동적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저 33바이트라는 게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거야? 이 나오는 R값의 길이. 아, 이 전체 길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하나니까 이게 66개가 되겠죠, 숫자. 그 다음에 0, 2는 정확히는 안 났는데, 그 다음에 뭐 정수가 나온다라는 신호래.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20 같은 거 하면 여기도 또 정수 길이구나. 그 다음에 쟤네, 그 다음에 S값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용된 해시의 종류. 해시 이게 뭐냐면 시그 해시 올이라는 게 있잖아. 올에 집중을 해주면 좋은데, 아까 거래 데이터를 전부 다 해싱을 할 수가 있고 일부분만 해싱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01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해싱을 하겠다. 인풋값, 아웃풋값 전부 다 해싱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바꾸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 있는 해시의 종류는 결국에는 뭐 차 요령 이런 이제 해시 방식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부분을 해싱을 했느냐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타입에 대한 종류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좀 말이 잘못됐을 수 있네요. 근데 어떤 거래의 어떤 부분을 해싱했느냐.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준 전자서명 serialization 이거는 그냥 전자서명의 한 가지 예인 거지. 그러니까 저 01 값이라는 거 저것도 바뀔 수 있고 여기 뭐 안에 있는 밸류들도 다 바뀔 수 있고. 구조가 이렇다라고. 구조가 이렇지. 구조가 01 아니면 02를 쓸 수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01을 쓴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자서명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숫자의 나열이 재밌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내 프라이빗 키를 갖고 통제한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은 아까 그 함수로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일렬로 붙이는 과정을 serializatio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검증을 어떻게 한다면 엄청 간단해요.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나중에 또 ECDS, 이거는 ECDS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닐까? 아, 지금 약간 근데 이것도 충분히 힘들 것 같아. 오늘 집중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서명의 검증은 뭐냐면 전자 서명이랑 거래값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개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공개키를 사용해서 아까 생성한 전자 서명이 진짜 그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공개키에 대응하는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한 건지를 검증을 하는 거지.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자서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 거랑 검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성할 때는 당연히 거래값이 들어가죠. 내가 서명을 한다는 건 어떤 특정 데이터에다 서명을 한다는 거니까 거래 혹은 그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키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풋값이 개인키랑 거래가 들어가고 아웃풋값이 전자서명이 나오는 거고, 검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키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공개키가 들어가고 거래값이랑 여기서 받은 전자서명을 받고 이 전자서명이 이 공개키에 해당되는지 참 거짓 여부를 아웃풋값으로 준다. 이게 검증 알고리즘. 아랫부분이 지난주에 다룬 거가 아랫부분이지. 그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락되고 풀리고 언락하고 그 부분이 아랫부분이야. 아, 그치. 락킹 스크립트랑 언락킹 스크립트 두 개를 해서 스택 베이스드 스크립트 언어로 검증을 해서 참거짓 값을 내는 게 이제는 검증 알고리즘인 거지. 검증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언락킹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락킹 스크립트랑 언락킹 스크립트.
그것도 프로그램인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옵코드 몇 개로 다 짤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거의 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나 그거 자체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PK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공개 키 암호라고 하는데 공개 키 암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개인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때는 굳이 내 개인 키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 공개 키를 확인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생성과 검증이 각각 다른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 키 암호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쓰였을 수 있던 이유죠. 이거에 관해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내용이라든지 그거는 따로 ECDSA라든지 다른 해시 함수랑 또 묶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쓰였다고 할 때 어떤 분야에서 쓰인 거야? 가장 암호학에 가장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전자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니까 우리 보통 인터넷 뱅킹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 쓰잖아. 그거야. 아, 오케이. 공인인증서도 없고 형 뭐 카드 긁을 때 있잖아. 다 얘네 들어가. 개인키, 공개키. PK 다 퍼블릭키 암호학 들어가고 HTTPS 이런 거 들어가고 우리가 웹사이트 접속할 때 이제 그 웹사이트가 진짜 맞는 웹사이트인지 그러니까 보면 우리 HTTPS 있는데 인증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건 검증이 이제 거짓값을 리턴한 거겠죠. 그렇거나 뭐 엄청 많이 다 써. 그 모든 데 오히려 안 쓰는 데가 공인인증서 알지? 공인인증서에 다 들어가고. 근데 다만 이제 HTTPS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인증서라는 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하게 되지. 그거를 이제 인증서를 그 서버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인증서를 보증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또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공개 키를 블록체인 상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현재 PK 그 공개 키 암호학 시스템에서는 이 공개 키를 중앙화된 서버에다 놓기 때문에 해킹 염려가 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또 각광을 받는 거죠. 공개 키를 보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로서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형이 이제 은행에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한다라는 이미는 대부분 다 공개 키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고 퍼블릭하게 저장한다는 의미로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내 공개 키가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개인 키까지는 해킹은 아니지. 공개 키가 달라지면 이 참고지식이 바뀌게 되잖아. 아 그러니까 약간 혼란은 서비스의 장애는 혼란도 있고 아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내 공개 키를 자기 공개 키로 바꿔놨어. 그러면 그 자기 개인 키로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공격하는 사람의 개인 키로 내 지갑을 털 수 있는 거지. 엄청나. 아, 그러니까 공개 키는 남의 공개 키인데 그거를 공격자의 개인 키로 개인 키에 맞도록 바꾸는 거구나. 그치 그치. 그러니까. 공격자의 개인 키에 맞도록 공개 키를 수정해 버리면 그러면 거래는 여전히 내 거래인데 그 거래 내역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네. 공격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물쇠 자체를 바꿔놓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좋다. 맞아. 엄만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열쇠를 뭐 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물쇠랑 열쇠랑 이제 이거 키 페어를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지. 공개 키를 바꿔버리면. 맞아. 일단 금고에 자물쇠가 있는데 이걸 열려면 이 키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키를 갖고 있는 자물쇠로 바꿔버리고 이러는 거죠. 네,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이 처음에 각광을 많이 받았던 이유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는 자물쇠 바꿔버리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물쇠랑 틀려버리니까. 아 자물쇠 자체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블록체인이 엄청 세야 이제 51% 공격을 하거나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은 시그 해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시그 해시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시그니처 해시 타입이라는
아까 말했던 거 예.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싱할 건가? 이게 은근히 재밌어 파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짜증나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해서 여러분 또 같이 리서치를 해봅시다. 오늘은 저는 간단한 내용만 같이 볼까? 간단하잖아.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이게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이 아이디어가 전자 서명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뜻하며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을 못 바꾸도록 내가 서명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에서 일부분을 서명을 안 한다는 거는 남들이 그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수표의 예처럼.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게 시그 해시 플래그예요. 플래그가 뭔지는 다 알죠? 뭐 플래그를 사용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시해서 그걸 서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serialization에서 본 것처럼 시그 해시 플래그 같은 경우는 거래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되는 1바이트 값, 마지막 두 개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거래 sig hash all? 어? 잘못 듣다. sig has sig has sig has all 시공의 폭풍 속으로 아 뭔가요 진짜 아, 철하는 씨 개그 나왔죠? 네, 갑자기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sig hash none 그 다음에 sig hash single의 기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재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거는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죠. 하드포크라든지 소프트포크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보면 이제는 all, none, single이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거래의 맨 마지막 1바이트가 sighash 값이라고 했잖아. sighash flag 값이라고 했잖아. 이게 01로 설정되거나 02로 설정되거나 03으로 설정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거래값을 전자서명값을 받았을 때 01이다 그러면은 아 sighash all이구나. 이 경우에는 뭐냐면 모든 인풋이랑 아웃풋을 다 해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수표의 모든 란을 다 채워넣는 거야. 바꿀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야. 대부분 다 0,1이고 난 같은 경우는 인풋 값은 다 적어놔. 근데 아웃풋 값은 적어놓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은 다 넣어놔. 근데 누구한테 갈지는 서명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받는 사람 마음인 거지. 받는 사람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글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있긴 한데 signature applies to all inputs. 모든 인풋에 다 서명을 하긴 하는데 but only the one output with the same index number as the signed input. 분명히 이거 나중에 막 멀티시그 그런 거 들어가면 이 중에서 그쵸. 뭐 뭐를 오를 쓰는가 나를 쓰는가 싱글을 쓰는가 좀 더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떻게 쓸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맞지? 예를 들면은 나중에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제 sig hash 타입이 또 있는 거고 약간 아니 누구한테 그냥 도네이션 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은 내 돈을 그냥 뿌리고 싶다 인간을 그냥 뿌리고 싶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타입이 또 있는 거고 그쵸. 근데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Anyone can pay라 그래서 아까 보면 뒤에 쪽은 모든 인풋에 다 서명을 하잖아. 인풋을 다 서명을 하잖아. 근데 Anyone can pay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력값에만 서명을 할 수가 있어. 하나의 입력값에. 이게 왜 Anyone can pay냐면 그냥 내 거에만 서명하겠다는 거야. Anyone can pay. 내가 돈을 넣는데 내 거에만 서명을 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뭐 그 내 거에만 서명을 하고 누가 남들이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거지. 또 인풋 값을. 오케이. 왜냐면 내가 서명한 거 빼곤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입력 값에만 서명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출력 값들은 뭐 수정 가능하도록 하거나 뭐 다 사인할 수도 있고 뭐 일부만 사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얘네 같은 경우는 뒤에 값이 80 값을 가지면 bitwise OR. bitwise OR 같은 경우는 비트 OR 연산을 통해서 이제는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합쳐서 쓰여. 앞에 있는 거 합쳐서 쓰여서 all 아까 보면
이 세 개 있었지? 세 개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아. 어, 그럼 얘는 81, 82, 83에 갔겠지? 그러면은 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풋, 하나의 인풋에만 서명을 하든가 아웃풋은 다 서명하는 거야. 아웃풋은 다 서명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non anyone 캠페인은 하나의 인풋이랑 그다음에 아웃풋 설정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싱글 같은 경우는 애매한데 하나의 인풋에 서명을 하고 똑같은 인덱스 넘버를 갖고 있는 아웃풋에 또 서명을 하는 거죠. 하나 좀 예를 들어주면 all anyone can pay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쓸 수 있냐면 약간 크라우드 펀딩 타입의 거래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크라우드 언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근데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 나는 뭘 하냐면 단일 출력값 아웃풋은 3천만 원 나한테 주는 거래를 그냥 생성해서 네트워크에 뿌려. 그 거래는 어차피 인풋 값이 없기 때문에 채굴이 안 될 거야. 왜냐면 정당한 제대로 된 포맷이 아니니까. 인풋보다 많은 아웃풋을 실력하잖아. 3천만 원 하는데 그러면 이걸 쭉 돌아다니는 걸 보다가 자금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입력값에다 자기 걸 채우면 되는 거야. 많은 거지. 입력값에다 자기 인풋을 채우는데 나는 이게 크라우드펀딩이기 때문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내용에는 서명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만 주고 싶은 거고 나 말고 다른 참가자가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 거에는. 그래서 인풋 값에는 anyone can pay 내 거 인풋 값에만 서명을 하는 거죠. 대신에 아웃풋은 다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웃풋까지 서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전자 서명은 어느 거래에 사용될 수 있냐면 이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데 인풋 값이 다른 인풋 값을 막 받는 거래에 차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딱 ICO용이네. 그쵸. ICO 같은 거죠. ICO에서 여기서 이제 토큰을 이제 돈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토큰을 주는 그것만 추가하면 ICO가 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에 이게 중요하다고 한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바꾸지 않을까의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하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더 다양한 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도 재밌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줄 건데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래값 다 입력값 다 빼고 딱 자기 주소에 해당되는 출력값만 있는 거래를 생성을 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네트워크에 뿌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받은 사람은 내 입력값을 넣겠지. 그다음에 얘네 두 개를 사용해서 나는 전자 서명을 할 거야. 그치? 입력값 2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이거 두 개를 사용해서 서명을 할 거야. 여기서 출력값이라는 거는 출력값이 바뀐다는 의미인 거야? 아니 출력값은 똑같은 동일한데 그냥 내 색깔로 이렇게 터치를 한다 내가 서명을 한다 똑같은 말이지. 문서에다가 1번에 서명도 들어가고 2번에 서명도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쭉쭉쭉 해갖고 5번 같은 경우는 자기 입력값이랑 출력값을 사용해서만 서명에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른 입력값이 뭐가 들어오든 무작위로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자신의 서명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이 거래에 자신의 서명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또 하나 예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거래 값인데 거래 인풋 값의 주인들이 다 다른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anyone can pay. 그냥 sig hash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재밌어. 한번 나중에 좀 더 봐야 돼. 전자 서명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정말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아마 핵심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전자 서명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여튼 그냥 블랙박스로 딱 쳐놓는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도대체 어떤 컨트랙을 짤 수 있고 어떤 그치. 기능을 수행할 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지금 글렌 윌런이라는 사람이 블록스트림의 개발자. 그 유명한 블록스트림의 개발자인데 얘네가 엘리멘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대. 뭔지 잘 모르겠어. 찾아봐야 돼. 근데 여기서 얘네가 하려는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뭐냐면 비트 마스크 시그해시 모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말한 시그해시 시스템을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아까 시그해시 타입이 3개밖에 없잖아. 근데 왜 3개여야 돼? 하나 다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설명 안 할지.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글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약간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한 비트마스크를 통해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겠다. 어떤 걸 넣을지 어떤 걸 뺄지 이런 세 가지 타입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계약의 프리커미트먼트. 프리커미트라는 거는 내가 미리 약속을 해놓는다는 거. 난 이런 조건이면 이런 조건에 난 서명하겠어 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지. 약간 프리커미트먼트 스킴을 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알고리즘으로 마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렇게 층층 크게 단위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마스크 씌우듯이 약간 비트 마스크잖아. 그러니까 비트당 마스크를 씌우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어떤 거는 서명을 하겠다. 0일 값이겠지 마스크가. 서명을 할 비트에는 1이고 서명을 안 하는 비트는 0인 거니까 그런 촘촘한 마스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계약 조건들이 나오고 있죠. 저 이제 저 비트마스크가 참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함수에다가 이제 인풋 값으로 뭐 어떤 옵션들을 키겠다라고 이제 비트마스크를 원래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저기 채굴 그러니까 우리 업데이트할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왜 세그윗이나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아마 쓸 거라고 생각은 약간 드는데 이건 뭐 좀 더 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세그윗이랑도 아마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 세그윗이랑 트랜잭션 말리에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지금 느낌만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리서치를 해서. 다음 시간에 리서치가 왜 이렇게 많지?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인데 이거. 해줄 사람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분들. 네. 그래서 나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별로 없어 보여. 근데 이게 처음에 저 개념 잡는데 좀 힘들었어요. 개념 잡는데 좀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그해시라는 게 중요한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인데 전자서명 값에서 시그해시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거래 어떤 부분을 해싱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기본적인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고 트랜잭션 말리에빌리티를 아무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시키면 또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비트코인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네. 시청자 질문 하나만. 네. 성명님? 영성? 페이팔에서도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가끔 chargeback 당해서 코인만 날려요. 페이팔도 당연히 전자서명을 쓰겠죠. 뭐 전자서명 안 쓰는 데는 없는 걸로 거의 보안이 들어가는 데서 전자서명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누군가 이 행동을 했다 혹은 이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다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쵸. 전자서명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 제너럴한 아이디어라서 전자서명 알고리즘 자체는 뭐 ECDSA든지 뭐 RSA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항상 다 쓰죠. 인증서를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서버에서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르게 동작하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이 전자서명 자체는 이제 어디서든 쓰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에서 가장 인증서라든지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개 키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대한 해킹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때 내가 한번 얘기했을 때 비트코인은 풀이 아니라 푸시밖에 없다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특정 신문을 구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문사에서 나한테 매 달마다 가격 요금을 청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내 자금을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스타일 이렇게 끌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구독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신문사에서 나한테 청구를 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그쪽으로 돈을 보내 매달마다 보내는 시스템이면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달마다 0.01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이제 월마다 페이를 해야 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0.1 비트코인을 어디 시그니처에 딱 묶어두고 묶어두고 난 뒤에 거기서 매달마다 0.01이 쭉쭉쭉쭉 빠지게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푸시풀 그러니까 푸시풀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푸시라고 말하는 그 거기에 배경에는 전자서명을 썼기 때문에 푸시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블록체인 특성상 푸시밖에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가? 어 지금 약간 정보의 바다가 지금 머릿속으로 부우 들어오면서 이제 나 푸시랑 풀의 차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푸시 풀은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상인이 있고 고객이 있는데 푸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상인한테 밖에 고객이 상인한테 돈을 보내주는 게 푸시고 이제 풀 같은 경우는 상인이 고객한테 돈을 요청을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오는 거. 상인이 고객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해서 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거잖아 irreversible transaction 돌릴 수 없잖아 거래를 거래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돌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상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환불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쌍방은 아니고 항상 한 방향이잖아 내가 저쪽 해한테 내가 물건을 샀어 그래서 내가 상인한테 보낸 거를 다시 상인이 나한테 보내줘야지만 이게 환불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통상은 거래 취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거래 취소도 안 되지만 상인이 이만큼 샀어요, 돈 내세요라고 했을 때 상인이 그냥 돈 줘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야지만 이게 가는 거. 그렇지. 근데 지금도 물건 사면. 돈 줘 이런다고 자동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내가 카드를 긁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월 구독하는 게 제일 좋은 예 여기서 제일 좋은 예인데 월 구독을 하면 내가 매 월마다 내가 보내라고 내가 매 월마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 구독을 하면 그쪽에서 주세요 해서 계속 아니야 월마다 할 게 설정할 수 있어 비트코인에서 엔락 타임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특정 시점에 이제는 활성화가 되도록 거래가 그렇게 설정을 근데 내가 설정 그러니까 사용자 그거는 근데 고객도 매달 서브스크립션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 아 그런가 오케이 그냥 좀 더 뭔가 유연성이 좀 더 덜 있어서 그게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자서명 특성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건지 내가 들은 거는 약간 블록체인이랑 현재 시스템이랑 가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큰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블록체인은 append only 붙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거래를 붙일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를 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를 취소해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우면 됩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푸시랑 풀은 뭐 나중에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철인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내가 왜 철인이 된 거지? 아, 여기 철인이라고 하셨어. 단단한 남자?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는 철인에게 그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HDMI가 없어. 아, 갔군요. 저한테 보내시죠. 네. 이거를 링크를 보내시죠. 예. 아 나한테 네. 보내. 내가 여기 바로. 내가 여기서 연결해서. 아 그러니까 링크를 이렇게도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야 돼. What? 맞잖아. 왜냐면 여기서 링크 연결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 넌 저기 가서 이거 하면서 보여줘. 그러면 내가 누를 때마다 조금 싱크를 맞춰줘야 될 텐데. 아 그래, 내가 맞춰줄게. 난 너의 너 어차피 날 노예로 많이 불려먹겠지만.
제 공식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서 하지 마. 한 마리, 그러니까 찰지백이 계속 당하는데 퍼스널하게 뭐 unauthorized user를 페이했다고 페이팔에서 찰지백을 하는데 퍼스널하게 이메일로 전자서명을 받아서 페이팔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거, 복잡한데?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걔네들이 그게 정보가 서버에 없는 건 아니잖아.